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큼 중요합니다. 这个告白如此重要，如同主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这个告白一样重要。 구원받은 자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어집니다. 这是对得救人来说非常重要的。 자,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였습니까? 今天我们为何聚集在这里呢？ 네,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我们得知道并且祷告。 곧 다음 주부터 이제 렘대가 시작됩니다. 从下周起我们要开始 remnant 大会。 그동안에 우리가 렘들을 위해서 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일어날 렘넌트 없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尽管到现在为止我们为了 remnant 做了很多的事情，但是为了今后我们更加得为 remnant 祷告。 또 오늘 여기 마치고 나면은 우리 700 그 지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今天结束之后又我们这个700地教会的灵修会。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在这个当中我们今天做献身礼拜。 굉장히 중요하죠. 真的很重要。 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실제로 응답받고 일을 해야 될 것이냐? 我们从现到现在为止该怎么样实际性的来蒙受应允做这些事情呢？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실제 이 언약을 잘 보셔야 됩니다. 今天各位得实际性的持定住这个应许。 첫째입니다. 第一点。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话语必定会被成就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붙잡냐가 중요하겠죠. 因此各位多么正确的来持定住了这个话语是非常重要的。 여러분 말씀을 못 붙잡으면 어느 날 여러분은 저 딴 데 가 있어요. 如果你们各位持定不住话语的话，有一天你走错了方向。 그렇죠. 뭐 교회에도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신앙생활 늘 하지만 말씀을 못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데 가 있다니까요. 我不是不上教会，不是不过信仰生活，但是我抓不住话语，有一天我走了错误的地方。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 막 살아날 때가 언제가 하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 막 말씀 내게 이 말 이 살아날 때요. 各位仔细想想你们的过去，你什么时候活过来呢？当我持定住话语的时候，话语在我里头活过来的那一刻。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닌 소망으로 탁 붙잡혀야 되는 것이다. 这个话语不是简单的，而是作为这个盼望来持定住。 오늘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今天第一节讲了。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我们原知道我们这地上的帐篷若拆毁了，必得神所造，不是人手所造，在天上永存的房屋。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사역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기록하기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各位现在所做的是光，未信者他们不能理解，你们所做的不是地上的，而是真的在天上的，是永存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당연하지요. 영원한 것이 우리 어떻게 지금 잘 압니까? 因此我们不清楚这是理所当然的，因为这是永远的。 오늘도 4절은 오늘 1절이고요. 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건가?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다. 并且四节里面说，这不是这地上的盼望。 하늘의 것입니다. 是天上的。 오늘 5절에는 보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다. 今天五节当中讲，不是肉体的，而是属灵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就是神赐给我们这样的话语。 자, 그래서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관심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因此不关心那些永远的天上的以及属灵的东西的人，他们没必要。 예, 말씀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예요. 他们不需要神的话语，因此也不需要神的恩典。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因此灾难过来。 그 지옥과도 변명할 게 없으냐?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去地狱也没有什么可以狡辩的，因为他说不需要嘛。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와서 헌신하고 렘넌트하고 지금 지교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这是神所赐的话语，各位持定住这样的部分来献身，来做提拔地教会，来做人民的大会。 맞죠? 对吧？ 여러분 아멘 했단 말이요. 各位说了 아멘 吧。 그래 잘 안 되죠. 但是不行， 对吧？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고 말이요. 因此没有力量。 자, 이 말씀은 맞는데 뭐가 잘 안 돼 지금？ 啊，话语是对的，但是有什么总是不行。 이게 중요한 답을 줬습니다.
但是给了我们重要的答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若有人在基督里，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今天有了非常重要的话，说在基督里成了新造的人。 자,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이 축복들이 이게 안 되지는 것은 이제 기도로서 이제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다. 各位现在所领受的祝福，因为没有这个祷告的刻印，所以不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의 소망을 붙잡았으면 이것을 이제는 요 부분이 안 되어져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다. 各位已经持定住了这个话语的盼望，但是这个祷告的刻印不行，因此总是遇到困难。 자, DNA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各位，你们的 DNA 可以改变吗？ 안 바뀝니다. 改变不了。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 지금. 80% 90% 썩었는데도 DNA 찾아내가 알아봤잖아요. 他已经死了，差不多八九十，百分之八九十都烂了。可是通过 DNA 能够确认他的身份。 그러니까 이게 이 DNA가 뭐냐 이거. 那 DNA 到底是什么呢？ 그리고 지금 할머니도 잘 모르죠 이게. 몰라도 됩니다. 这个老太太们可能不太清楚，不清楚也可以。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는 이 생명에 대한 화학체가 있어요. 就是我们生命里头有这个化合体，化学体。 예. 이 핵이란 뜻입니다, 핵. 是核的意思。 핵무기잖아요, 핵, 핵. 我这个核。 에스트는. 有这个。 산, 그런 뜻이에요, 산. 就是酸酶这样的意思。 이 그러니까 요 앞에 걸 DNA라는. 我们看前面简写就是 DNA. 절대 안 바뀌는 거죠. 这是绝对不会改变的. 근데 놀라우게도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但是很惊讶的是每个人都不一样.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는 보시고 딱 찾아냅니다. 因此只要有一点点就可以找出身份.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더 빨리 찾겠죠 앞으로. 这个科学越来越发展，以后可以找得更快. 뭐 여러분 이거 땀 흘린 갖고도 찾아내고 이렇게. 如果你流汗了，可以通过那个找到你. 그런데 안 바뀐다 우리는요. 这个绝对不会改变的. 그런데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但是有一个会改变. 영적인 것은 바뀌는 겁니다. 属灵的是会改变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어떤 각인이 되는 거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의 육신적인 것은 바뀌지 않지만은 영적인 것은 바뀌게 됩니다. 这部分是肉体的，虽然不会改变，但是属灵的部分会改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역사를 나요. 因此能够发生改变一切的做工。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자꾸 힘이 들고 그렇다. 各位在此不行，因此总是觉得很累。 렘넌트들이 이번에 꼭 이 축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愿望我们的 remnant 这次一定要蒙受这样的祝福。 자,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说新造的人到底是怎样一句话呢？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걸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基督他在各个他山已经流血钉死并且复活了成就了一切.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확인한 겁니다. 就像使徒行传一章一节，基督已经复活，耶稣已经复活成为了基督，并且确认了耶稣就是基督。 이게 이제 여러분 것이라 이 말이요. 这个是各位的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복음 엘리트로 각인이 딱 되어집니다. 新造的人什么意思呢？各位真的是福音的精英，再次要有。 여러분은 복음 가진 세계 살릴 엘리트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겁니다. 神呼召你们为拥有福音刻印福音的这样的精英来拯救世上. 이걸 오늘 각인시켜야 됩니다. 今天各位得刻印下. 이걸 오늘부터 각인시켜야 됩니다. 今天起得刻印下这个. 이걸 오늘부터 기도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从今天起得用祷告来刻印. 자, 이 각인되지면 이때부터 능력 나타나기 시작해요. 当你刻印下这个的话，底下会出来能力.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구원 받았는데 계속 헷갈리는 거요. 各位在此混淆，因此尽管得救了，但是总是混淆。 그래 이게 막 공부가 힘이 드는 거요. 然后学习也觉得很累。 밖에나 일이 막 힘이 드는 거요. 去外面办事也觉得很累。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딱 여러분이 예사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各位这是理所当然的。
뭐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니. 이미成为了新造的人了. 예, 새로운 사람 그럴 건데 새롭게 창조된 사람 그 말이요. 说是新造的人就是重新被创造出来的人. 뭐 말입니까? 什么意思?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다. 因为我们绝对做不了，解决不了，因此神将我们创造了新的、全新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若有人在基督里，他就是新造的人，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이 부분이 각인이 딱 돼. 这个地方得刻印下来。 이때부터요. 이제 이 복음 엘리트링이 각인이 딱 DNA가 생기는 거예요. 因此，这样福音经的 DNA 就会被刻印下来。 어떻게 됩니까? 会怎样呢? 이때부터 막 역사를 합니다. 然后作为会不断的兴起。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각인 시킵니까? 아, 목사, 이거 기도를 어떻게 각인아?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그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나? 아,我知道你们肯定会这样提问。 밥을 먹으면 되지,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吃饭不就行了吗？还要问，哦，我该怎么吃饭啊？ 그 여러분 수준대로 먹으면 돼요. 按照你们的水平来吃就行了。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 하게 돼요. 如果你们有一定要做的，做就可以。 그렇죠. 对吧? 꼭 해야 되겠다면 하게 된다니까요. 如果我一定要做的话，那就做吧。 나는 옛날에 이걸 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막 산기도도 가고. 我以前这个不行，还跑到山上去。 산에 가다 그냥 내려오고. 去到山上就原样。 산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니까. 因为不知道到了山上该怎样。 그 옛날에 막 금식도 하고. 以前还禁食呢。 어쨌든 나는 이걸 막 이 축복을요 찾아야 될 거 아니요 당연히. 当然，总之我得找出这样的祝福，对吧？ 그래 금식하고 이렇게 조금씩 응답 오는데 뭐가 잘 안 돼요? 啊，禁食之后虽然一点一点过来应允，但是总是觉得不得劲。 아, 나는 항상 이거 맞다라는 확신이 안 나요. 然后有一天我觉得啊，这个是对的，来了这样的确信。 에, 3일을 굶어보니까 가장 빨리 확신 오는 게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哦，三天，饿肚子之后最确信的就是，哎呀，我要吃饭。 저는 금식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라면. 我进食的时候最想吃的就是拉面。 야, 딴 거 생각 안 나니 라면. 别的都想起来就是拉面。 그게 아마 좀 이유가 난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其实我不太喜欢面食，但是我在进食的时候旁边有人在煮拉面。 뭐 어느 다른 교회 와 모인데 그것도 바로 옆방에서. 是其他教会过来聚会吗？他们就在隔壁的房间。 한 3일 딱 굶었을 때. 진짜 이게 완전 싹 비었잖아요. 요때 옆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이야, 저 냄새가 진짜 천국의 냄새가 정말. 饿了三天之后，肚子都空空如也。然后旁边有人在煮拉面，觉得那个味道简直是天堂的味道。 그때부터 뭐가 꽂혔는지 자기가 금식만 하면 라면 냄새. 从那之后，只要进食就会想到拉面。 그래도 응답이 좀 왔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 이렇게 하고 있죠. 当然也过来一点应允吧，这样我才能够见到各位，对吧？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내가 아 맞다 성경에는 정식이기도 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然后有一天我突然想起来，哎，对，圣经里头讲了定时祷告。 그요 정식이기도가 또 잘 안 돼요.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 말았다. 但是定时祷告也是不行，做了又放弃了，做了又放弃了。 아니 아무 시간이 안 드는 건데 그렇잖아요. 힘도 안 드는 건데 하면 되는데 이게 했다가 말았다가. 其实不花我们什么时间，也不需要什么力气，但是总是做了又停，停了又做。 야, 그게 이제 뭔 거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는 각인되고 있는 중이라. 后来我才知道这正在刻印之中了。 야, 어느 날 설정요. 아, 정식이도 이게 내가 행복해지더라니까요. 但是有一天我觉得做定时祷告真的很幸福。 왜냐 여러분 아차 오늘 내가 이거 이런 게 없어 정식기도 때다 정리하고 다 기도다. 아, 定时祷告的时候就一一写下来。 이때부터 이게 행복해지는 거 있죠. 从那个时候起觉得很幸福。 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8시 출발하면 나 몇 시에 일어나냐? 6시에 일어나요. 如果说我们8点出发，我6点起床。 그러면 기도하면서 계속 씻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뭐 연락한 거 메시지도 하긴 이게 전부 기도가 되는 거예요. 然后祷告当中来洗漱，然后来看书，来准备信息，这些都是在祷告里面形成的。 그래만 하는데도 각인되기 시작해요. 只是做了这个，但是刻印也开始了。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어 메시지 또는 막 적기도 하고 이렇게. 然后突然吃饭时候想起了信息也写下来。 근데 그게요 저 산에 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내게 기도 시작. 不是说去山上错了，而是这样的祷告对我来说更好。 지금은 아닙니다. 现在不是这样。 지금 나는 정식기도 잘 안 합니다. 现在不太做定时祷告。 이유. 理由. 거의 하루 종일 합니다. 因为我差不多一整天都。 거의. 几乎.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전요 이 기도 계속해요.
안 그러면은 제 입장인데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 기도 안 하면요. 不然的话,从我的角度来看,我绝对做不了这样的事情. 계속 메시지 해야 되니까. 因为我不断地得讲信息. 그럼 오늘 이 메시지 할 때는요, 일주일 내 집회하고 어제 내가 거의 안 자고 준비했다니까. 今天的信息也是,我一周当中都是做了聚会,因此昨天晚上都没有睡觉来准备了. 또 이제 이번 주간에서 먼저 화요일부터 시작한 본격적으로요, 뭐, 우리 막, 지금 뭐, 화요 집회니요, 지금 뭐, 리더 수련회니 계속 있다니까요. 再看这一周吧,从,周二开始我们有周二聚会,然后又有什么leader领袖会. 저는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我得不断地享受这祝福. 그게 행복한 거예요. 这是幸福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여러분이 조금만 아 목사님처럼 계속 무시로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各位不是说啊你得像牧师一样得随时来祷告不是的. 하나님은 요셉이 시간이 없는 줄 아시고 요셉이 너무 어려울 때 한 저 어머니 잃고 난 뒤에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神知道约瑟他没有时间非常受了很多的苦因此在那个稍微祷告一点点当中神赐下了作为 어떨 때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이에요有的时候各位太悲伤了陷入了事件当中但是我进到祷告里面的话神的作为兴起来 그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진 엘리트로 딱 각인이 되어버리시작해요这个时间秒会让我们的remnant真的成为福音的精英而刻印下来 이 축복 가지고 가야 돼요 拿着这样的祝福而走, 그렇죠. 对吧?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1장 1절입니다. 这是一章一节.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从那时提出来什么呢? 이걸 보고 하던 속사람입니다. 我们说外在的人. 이 속사람이 성숙하게 돼요. 这样外在的人会变得成熟. 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这样的人会怎样呢? 요셉 보세요. 看约瑟吧. 큰 어려움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속사람이 벌써 성숙해 있는데. 큰 응답이 왔는데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옥소 가면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뭐냐? 딱 뭐 답을 얻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필수입니다. 중재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알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무식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무식한 사람에게 더 빨리 역사하셔요. 자, 우리 렘넌트가 빨리 응답하잖아. 하나님은 렘넌트를 놓고 저 미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이걸 각인시켜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엘리트로 각인시켜라. 복음 엘리트의 DNA를 가지고 학교로 가라. 이때부터 여러분 큰 응답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람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1장 3절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이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 가진 성공자로 DNA를 심어라. 各位你们现在需要作为拥有福音的成功者而种下这个DNA. 예, 복음 가진 성공자로 각인되라. 你们要作为这个拥有福音的成功者而刻印吧.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这是新造的人. 세 번째입니다. 第三点.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 말고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역사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이게요 성취된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 各位不是随便的人，而是真的拿着福音的能力去世上吧。 요게 딱 각인돼 버려야 돼요. 再次刻印了. 지금 여러분들 요게 지금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各位再次没有得到刻印.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막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막 그래 가지고. 我们去市场觉得摇动，并且觉得困难。 여러분 여기 각인돼 버리면요, 세상 나가면 어려움이 엄나게 딱 보입니다. 各位，只要你刻一下这个的话，去市场能够看见会有困难过来。 틀림없습니다. 必定无疑的。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렘넌트들은 이번 여름에는 찾기 시작해야 돼요. 各位以及 remnant 今年夏天一定要找出这样的祝福。 이미 왜 자꾸 실패합니까? 为何总是失败呢? 예, 성공자의 DNA가 없어요. 因为没有成功者的 DNA。 그렇죠. 对吧? 왜 약해집니까? 为什么总是软弱呢?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DNA가 없어요. 我拿着力量征服世上没有这个 DNA啊。 그거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神说了要赐给我们这个。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새 것이 되었다면 힘들 것인데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如果只是变成新的话，那不行，而是说你是新造的人。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说在基督里就是全新的被造物，旧事已过，都变成新的了。 우리 장로님들은 헌신 예배 드리는 중직자들은 이 언약을 오늘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我们长老，我们还有我们做宣教献身礼拜的众职者，你们今天一定要牢牢持记住这应许。 잘 되겠냐? 아, 可以吗? 더 잘 됩니다. 可变得更好啊。 굳게 잡으면. 牢牢持定住. 왜 그러냐? 为何呢? 늙었기 때문에. 因为老了. 하나님이 아시고 빨리. 因为神知道，所以这样讲了. 지금 마지막 90 넘은 사람이 붙잡으면 더 빨리 역사 와요. 如果现在超过90岁的人持定住的话，왜냐? 죽을 때 다 되기 때문에. 因为快死了吗? 그렇죠. 对吧? 하나님 더 잘 아신다. 神更清楚. 아유, 나는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아유, 没什么可做的，神更知道啊.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기도입니다. 因此神叫我们做什么祷告?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说不要离开耶路撒冷，要按照父所应许的等候吧。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但圣灵降临在你们身上。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从耶路撒冷、撒玛利亚直到犹太全地，直到地极做我的证人。 자, 이미 성숙한 속 사람의 비밀 가지고 출발해라. 拿着已经成熟的外在人的奥秘出发吧。 왜냐? 어떤 일 날지 모르니까. 为何呢？不知道会发生怎样的事情。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저 이게 답니다. 各位看起来这个好像不是什么，这是全部。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인물이 아니요. 我因为我的父母才变成这个样子，这不是成熟的人。 그러면 과원 아이들 어떡합니까? 那么孤儿院的孩子们该怎么办呢？ 그렇죠? 对吧？ 말이 안 되는 소리요. 简直不像话。 부모 없는 아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还有没有父母的孩子也成功的人。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이런 주 복음 엘리트에 대한 DNA가 없는 거예요. 我们没有这个福音经的 DNA啊。 이게 딱 있으면 물론 엘리트를 할 때 뭐 서울대학 하버드 엘리트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当然你说从首尔大、哈佛大学毕业的人可以说是精英，但是我并不这样认为。 그거는 학력이지. 只是他的学历而已。 그렇죠. 학력이지 엘리트는 아닙니다. 只是他的学历并不代表他是精英。 진짜 복음 엘리트는 따로 있습니다. 真的福音精英在另外的地方。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속 사람이 깊은 복음 가진 사람이라. 能够拯救世上的，在这个内心的人是非常有深度的。 이 DNA가 심어져 버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如果你种下这样的 DNA的话，你的身上会发生惊人的事情。 이해 안 됩니까? 이게 오늘 이해돼야 돼요. 今天一定得理解. 요셉 보세요. 看约瑟.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不是哥哥你们卖了我. 얼마나 이 속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哦，他这个里头多么的成熟啊. 여러분 어떻게 어떡할 겁니까? 各位会怎么样呢? 형들이 나를 팔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시키세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맞잖아요. 아, 你们可以这么讲。哎，哥哥，你们虽然卖了我，但是神让我成功。 아니 정리됐는데 저 보디발 장관 이리 와. 啊，说啊，这个波提法你过来。 그래 될 거 아니요. 不是会变成这样吗? 네 마누라 데리고 와. 说把你老婆带过来。 내 옷 벗긴 마누라 데리고 와. 脱掉我衣服那个老你老婆带过来。 그래 될 거 아니요. 对吧? 일체 그런 것. 但是他都没有这样讲。 대단한 인물이야. 真的是很了不起。 이게 아주죠. 이 성숙한 속 사람 성숙한 이유다 볼. 真的是内心已经非常成熟的人。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各位一定得牢牢持定住。 이번 집회 들어가기 전에 렘넌트들은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聚会之前，remnant得先解决这个。 복음 엘리트로 완전히 DNA를 꽉 심어버려.
这个福音基因DNA一定要种植下来。 하나님이 심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뭐냐? 진짜 헛소리 많이 합니다. 人们说很多的空话。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말이죠. 이게 안 되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牧师们也是，如果在此不行的话，什么都不行。 아이고 뭐 우리 뭐 교인이 어떻고 뭐 장로가 뭐 아 저기 아직까지 복음 엘리트로 성숙해지 못했구나. 아我们教会的信徒怎样怎样，我们长老怎么样，还有这个人还没有成为福音的精英，这个里头还不成熟。 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셨습니다. 神使用了这样的人。 두 번째입니다. 第二点。 여러분 복음 가진 성공자의 DNA 꽃이 뿌리면 그 순간에 막바로 미리 성공해 버려. 各位，如果你头你的里头种植下福音成功者的 DNA 的话，那么你会提前成功的。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축복 마음속에 두세요. 공부하는 중에 성공해버려. 因此各位 remnant 今后的部分要放在心里面，在学习当中成功。 옵니다. 会过来的。 요셉 노예로 있을 때 승리해버렸다. 约瑟他在奴隶的时候就已经得胜了。 앞으로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今后的训练不要。 여러분이 복음 엘리트로 성숙한 정말 속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버리면 이 응답이 와요. 各位，你们真的作为福音的精英，在这个内心成熟了，真的信心成熟的话，那样的应允会过来。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미리 성공해버렸다. 但还是在做牧童的时候就已经成功了。 꼭 기억하세요. 一定要记住。 그리고 뭡니까? 然后是什么呢? 복음 능력의 DNA가 딱 꽂혀요. 这个福音能力的 DNA 会种植下来。 뭡니까? 是什么呢? 세상 살릴 준비가 완성돼요. 是已经做好了拯救世上的准备。 그럼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有惧怕的吗? 아니 준비 다 됐는데 왜 겁납니까? 已经都准备好了，为何要惧怕呢? 이거는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 참석하는 중직자들 참석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这次 remnant 大会，愿一切的 remnant， 一切的种植者，一切的工作人员，一切参加的人身上领到这样的祝福。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어요. 各位能够比我清楚的。 나는 여러분보다 못할 때요, 요 세 개를 체험했어요. 我比各位不行的时候，我体验了这三点。 언제 체험했나면 신학교 때요. 何时呢？是上神学校的时候。 하나님, 신학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和神那上神学的人为什么这么多呢？ 무슨 목사가 쓰레기입니까? 목사 왜 이렇게 많습니까? 牧师难道是垃圾吗？为什么遍地都是牧师？ 쓰레기라, 목사 왜 이렇게 많아요? 牧师是垃圾吗？ 나도 또 목사 되려고. 我也要做牧师吗？ 서울에만 목사 안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몇만 명 돼요. 在首尔就有几万个不做牧师而到处转的人呢。 한국은 목사 쓰레기통이에요. 韩国简直就是牧师的垃圾桶。 참 웃긴다니까요. 真的很可笑。 내가 그거 기도했어요. 我为此祷告了。 내가 하나님께 결단 내렸어요. 我在神的面前决志。 정말로 그런데 왜 복음은 없습니까? 但是为什么没有福音呢？ 복음 전하는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神呢让我成为只传讲福音的牧师吧。 근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밖에 안 했는데 미리 성공시켰어요. 我只做了这个祷告，但是神让我提前。 그게 뭔가 하니까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전도가 뭔가 답 다 얻어버렸어요. 就什么呢？在神学校之前，我对传道已经得出答案。 이미 이 교회 올 때는 제가 세상 이길 답을 딱 갖고 왔다니까. 就是我来这个教会之前，已经有了拯救世上的答案。 야, 교만할 정도로 그래, 교만 하나님 끊었지만 교만할 정도로 딱 깨고. 就是完全骄傲的程度，虽然神捆绑了我的骄傲，但是我都得到答案。 그러니까 12瓶씩 웃었어요 내가. 12瓶。 12瓶 상관없다. 我心里觉得没关系。 부산 전역이 내 교회다. 釜山全境都是我的教会。 그렇죠. 그래 300군데 말씀 묻는 편이가 1000명 제자에 나버리는데. 在300地方做的话运动有点。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 않아요. 一点都不惧怕。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전혀 두렵지 않아요. 你只要小心，不要骄傲，但是绝对不要惧怕。 차근차근 이번 렘넌트 이후에 우리 렘넌트 이런 축복 올 겁니다. 这次 렘넌트 大会之后，我们的 렘넌트 身上一定会慢慢临到这样的应允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这是非常重要的。 이거 없으니까 자꾸 핑계대요. 没有这个总是找借口。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핑계라니까. 其他的都是借口。 이미 말씀은 약속돼 있습니다. 话语已经按着应许过来。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취되게 돼 있어요. 无论你信不信，都是要成就的。 누구에게 응답되느냐 이거 가진 사람이 응답돼. 对谁会成为应允呢？因为这些的人会成为应允。 그렇죠. 对吧？ 낙심하지 말고 이번에 여러분 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不要灰心，愿望各位这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각인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응답 와버리면 알아요. 이때부터 확실한 믿음이 따오는 겁니다. 뭡니까?
보증입니다. 有这样的保证? 어떻게 됐습니까? 会怎样呢?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第五节为此培植我们的救世神他又赐给我们圣灵做凭据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神约定了神的圣灵在你们里面他要将你们作为神的殿谁要亲自的来引导你们 여러분이 2번이 안 되지만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各位虽然你第二点不行的话但是第三点可以明白是什么意思 그러나 상관 없게 되지요. 但是有关系 꼭 찾아내야 돼요. 一定得找出来 지금 절 때가 아닙니다. 现在不是打瞌睡的时候 그 정도가 아니요. 不仅如此 미리미리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 并且提前引导我的生活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영원히 要与你们同在 在你们当中永远和你们在一起 사무엘상 8절입니다. 使徒行传 1장 8节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通过能力来做 어떤 능력으로? 怎样的能力? 저 땅 끝까지 가도 될 능력으로. 直到走到地极也可以的能力. 어떤 방식으로? 用怎样的方式? 증인으로. 是作为证人. 증인이면 뭡니까? 证人是什么呢? 증거 가진 자로. 有证据的人. 요렇게 보내겠다고 써있어. 这样的部分. 이것을 그냥 약속한 게 아니고 보증으로. 这个不是随便约定的，而是有了这样的凭据。 그렇잖아요. 对吧?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할 때 가락지 왜 끼죠? 손가락지, 이 가락지. 各位你们结婚的时候会戴戒指，我们也是这样的。 우리 결혼했다 보증으로 딱. 就是我们结婚了是一个保证。 아까 우리 호주에서 삼형제 한 명 왔는데 아가씨인데 탁 반지 끼고 있더라고요. 在澳洲我们有一位小就是女孩子过来，她还是还没有结婚，但是她戴了结婚戒指。 결혼했냐 물어봤지. 问她你结婚了吗？ 안 했으면 중매해 주려고 결혼했냐 이러고 나요. 如果说没结婚的话，可以准备吗？他说结婚了。안 했어요. 그러더니 빨리 반지 막더라고요. 然后赶快用手打住了他的戒指。그 반지가 뭐냐? 이 결혼하는 사람이 그 보증이거든요. 这个戒指是什么？已经结婚人的凭据。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이길 사람의 이 보증을 반지로 준 게 아니고 성령으로. 但是神赐给我们要引导未来的人，不是戒指，而是借着圣灵。 확실합니다. 确实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입력돼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如果这样的部分进入到你们里面的话，神惊人的作为会兴起。 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会下这样的结论. 세 가지가 나와요. 会出来三点. 여러분이 이 축복을 딱 붙잡게 되면요, 성경에 약속된 아주 시대마다 나타났던 이 복음의 역사가 입력돼 버려. 如果你们持定这个的话，真的圣经当中已经约定的，在每个时代都会兴起来的福音的约定会进入里面。 자, 컴퓨터 입력된 거 나옵니까? 나옵니까? 입력돼 버립니다. 如果你输入电脑当中的话，会自己出来吗？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입력돼. 知道吧？输入了这个创世记3章15节。 출애굽기 3장 18절 입력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모세 때 그 응답이 와요. 知道吧？输入了。 희한하죠? 出埃及记3章18节，摩西已经死了，但是我们现在也蒙受。 이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이사야 때 약속된 이사야 7장 14절 이게 입력되어 그때 것이 응답이 계속 와. 이사야서 7장 14절 那已经输入进去了，那时的应允现在也过来。 이 컴퓨터만 비밀번호 눌리면 풀리면 다 나와 그냥. 这个电脑输入密码之后，那么一切部分都会记出来。 이 기도의 비밀과 누르면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你有这个祷告的奥秘，享受法都会出来。 아니 베드로가 했 얘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게 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这不是彼得所讲的吗？但是对我来说成为了应允。 어떻게 말입니까? 是怎样呢？ 권세로 나타나고 또. 是借着这个全能彰显。 자, 우리가 자격이 안 되니까요. 권세로 나타나. 因为我们自己不行，因此借着这个权势彰显出来。 사실 자격은 없잖아요. 是权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赐给我们做儿女的权柄。 아들과 딸이 권세로 자격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就是我们已经得到权柄，有资格做神的儿女。 자, 이 응답 계속 옵니다. 有这样的应允会不断过来。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네. 我知道，不仅如此。 하늘의 것이 여러분이 입력됐대요. 这个天上部分已经输入到你们里头。 그래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보내는 겁니다. 因此神也派遣天军天使。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성경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 언약 이거 잡아버리면 요 응답 그대로 와요. 이번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엘리트의 DNA를 가지고 가라. 성공 DNA를 찾아가라. 이게 원래 여러분의 것이다. 세상 살릴 능력의 DNA를 가지고 나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증거,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여러분 속에 입력되어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은 뭐 다르잖아요. 이런 응답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用这样的意味一定临到各位的身上. 아,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특히 렘넌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아주 아주 중요한 주간대 일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는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